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8년 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젊었을 때에는 인중이 이렇게 긴줄 몰랐었는데, 상악골의 길이와 인중 길이의 그 미스매치, 즉, 골질과 육질 길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10년, 20년 뒤에는 남들보다도 더 인중이 길어지는 얼굴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그 현재는 이리 예쁜 얼굴 비율이었지만 이지만 10년, 20년, 30년 뒤 나이가 들어서 중안부 긴 얼굴이 되어버리는 원인을 분석해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자분은 앞트임 수술과 쌍꺼풀 수술로 인하여 눈썹이 좀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 이마가 넓지 않은 관계로 인하여 이마 면적과 눈썹 거리 공간이 좀 아슬아슬한 비율인데요. 눈동자를 더 크게 노출하려고 눈매 교정술을 하게 되면 눈썹이 현재보다도 더 내려오면서 이마 비율이 늘어나고 전태궁 비율이 줄어들어 강한 인상이 되게 됩니다. 눈에서부터 눈썹까지의 거리와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거리는 매우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게 되는데, 만일 눈매 교정으로 눈썹이 내려와서 고동색의 그 화살표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주색 화살표 길이가 더 길어 보이게 되는데요. 이는 얼굴의 그 외곽선인 하얀 점선 사각형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낮은 눈썹이 중안부가 길어 보이는 비율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때 주의할 부분이 눈썹을 거상하기 위하여 엔도타인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하게 되면 헤어라인이 위로 올라가면서 하얀 점선 사각형이 더 길어져 얼굴 가로 길이, 얼굴 세로 길이 비율상 긴 얼굴 비율이 되므로 긴 중안부에서 눈썹 거상은 이마 축소를 동시에 해야 긴 얼굴 비율이 되지 않게 되므로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하게 되면 눈썹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얼굴이 더 길어져 보이기 때문에 나쁜 비율이 되겠습니다. 눈 위쪽에서 눈썹의 위치에 따라 중안부 비율이 달라진다면 눈 아래쪽에서는 애교살로 인하여 중안부가 짧아져 보일 수 있는데요. 하안검에서부터 윗입술까지의 하얀색 점선 사각형의 중안부 길이를 애교살이 3에서 5mm까지도 잡아먹음으로 인해 그만큼 중안부가 짧아져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성분의 얼굴 외곽선 분석으로 들어가 보면 얼굴 중간 그 골격이 크고 아래쪽 하관이 작은 것을 볼수 있는데, 이는 정면에서 상악골이 붙어 있는 위치아가 잘 보이고 아래치아는 안에 들어가 잘안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2급 부정교합에 상악골이 크고 하악골이 작은 골격 비율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윗벽돌이 크고 아랫벽돌이 작은 가분수형 골격 비율은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벡터가 발생하여 인중도 금세 길어지는 로우 웨이팅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얼굴 조직이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관 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입술 아래쪽에 턱이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하관 받침을 뭐 해서 입술 아래쪽도 쪽에 그 턱의 비율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그 여성 비율로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비율이 되지 못하게 되므로 코옆 꺼짐 부분을 융기시켜서 양쪽 광대의 기운도 견제하면서 아래 턱도 커 보이지 않게 하게 해주면 좋은데, 역시 이쪽 각도에서 이렇게 이 여성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 동양계 몽골리안의 종족 특성인 코옆 꺼짐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코옆 꺼짐, 코끝 동시 융기 패키지 수술과 더불어서 하관 받침 지방식 수술을 엣지를 살려서 날씬하고 갸름하게, 우리가 보통 하관 받침 지방식을 한다고 해서 턱이 두툼하고 풍성하게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고 엣지를 살려서 지방식을 하게 되면은 도리어 더 얼굴이 갸름하고 날씬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코옆 꺼짐과 코끝의 중안부가 융기가 되고 하관이
받쳐주게 되게 되면은 중안부 길어짐을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예쁜 여성의 얼굴을 예를 들어서 이 중안부가 안 길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그 얼굴 분석법으로 그 성형을 안 해도 예쁜 여성의 얼굴을 제가 이렇게 단점을 자꾸 이렇게 분석해서 들추는 이유는 그 예를 들어서 그 본인이 아주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어떤 부분에 관리를 잘했는지 의사에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는 아무 의사가 그 환자도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그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암세포를 이렇게 찾아낸다든가 뇌혈관의 꽈리 등에 그런 조직이 있는지 그 결점을 그 환자분의 결점을 그 찾아내는 의사가 그러니까 장점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단점, 그 환자의 병을 찾아내는 게 실력 있는 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이 여성이 20년, 30년 뒤에라도 더 예쁜 얼굴이 될수 있도록 그 단점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